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여기서 18분이고요. 날씨가 좀 괜찮습니다. 오늘 살짝 또 안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추운 날씨 아니고요. 한 영상 1도에서 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아니고 딱 그 체감할 수 있는 공기 온도가 그렇게 추운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선선하다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나나나나. 오늘 일요일인데 트럭들이 최근에 이 주변이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트럭들이 조금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워낙에 이동할 때 그 굉음들을 내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이렇게 새벽에 움직이는데도 약간 좀 소음 때문에 좀 약간 방송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커가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잠잠하네요. 앞에 트럭 한 대 지나가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어느 날 5화를 시청을 했죠. 시청 끝났습니다. 5화. 역시 재밌더라고요. 이제는 법정 싸움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공격과 방어, 검사와 변호사의 그 대결. 그 가운데에 또 그 주변 인물들.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력자들 나오고. 그 같은 그 수용 공간 안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 좀 다양하게 나오고요. 하여튼 오늘 방송을 또 봐야 돼요. 오늘 공개가 됐는데 12시가 넘어서 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방송을 또 하기 위해서 조금 잤습니다. 12시 넘어까지는 좀 있긴 했는데 한 제가 잠든 시간이 한 12시 30분? 네, 그 정도 잠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해가지고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수면 시간이 좀 짧은가요? 짧은 편이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좀 자거든요. 평상시에도 한 6시간 잘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5시 40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7시간을 좀 충족시키려면 10시 40분에 자야 되잖아요. 10시 40분에 자야 7시 충족되고 11시 40분에 자면 6시간. 그렇죠. 그래서 한 11시에 자면 좀 괜찮긴 한데 한 7시,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근데 그때는 보통 잠을 안 자게 되더라고요. 조금 걸려요. 저 같은 경우 한 7시간 정도 최대한 채우려고 하는데 한 대략 한 6시간에서 한 6시간 반. 좀 일찍 자도 한 11시 넘어서 자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날도 봤지만 다시 또 넷플릭스도 또 한번 들어가 봤죠. 거기서 또 보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좀 강력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화인데요. 제가 최근에 배우들의 면면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한테 정말 잘 알려진 배우 있거든요. 9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 있었죠. 산드라 블록이라는 우리 할리우드 여배우가 있잖아요. 그 배우가 90년대에 그 뭡니까? 스피드라는 드라마, 영화. 맞죠. 거기 키아누 리브스하고 같이 그 버스를 타고 속도가 줄여지지 않는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버스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했죠. 그 폭탄이 특정 속도 이상이 됐을 때 작동을 하고 그 특정 속도 아래로 떨어지면 폭발하게 돼 있는 그 폭파장치. 그런 폭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인질들을 구출하는 이야기. 키아누 리브스 요원으로 나오고, 그죠? 샌드라 블록은 거기서 우연히 그 버스를 탄 그런 이제 여학생으로 나오죠. 벌써 그게 20여 년 전입니다. 그 영화가 나온 지 이미 20여 년 흘렀어요. 스피드.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액션 영화. 막 속도를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속도를 내서 달리면서 막 그 커브를 또 이렇게 틀기도 하고. 얀드봉 감독이었죠. 얀드봉 감독의 스피드. 거기서부터 딱 산드라 블록은 이제 점 찍어진 거죠. 와, 이제 헐리우드를 이끌어갈 여배우 탄생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좀 배우들의 공통상황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연기력이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샌드라 블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개성 있고 뭔가 좀 매력적인 배우이기는 하나 연기력이 그렇게 좀 좋은 배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불식시키는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바로 블라인드 사이트. 그렇죠. 여기서 산드라 블록이 어떤 미식 축구, 예, 그냥 거리의 그런 청소년으로 머무를 뻔한 그런 뭡니까, 원석 같은 친구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같이 집에서 이렇게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어떤 진솔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재능을 또 찾아주죠.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컬이 워낙 좋은 친구인데
한편으로 워낙에 감성도 풍부하고, 네, 마음이 여리고, 덩치만 컸지 마음이 여린 그 친구. 끝없는 관찰과 끝없는 기다림으로 자기 몫의 일을, 그것도 미국인들이 열망하는, 열광하는 그런 스포츠, 특히 미식축구계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네, 큰 선수로 이제 성장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대단히 그 영화 속에 완전 몰입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샌드라 블록.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넷플릭스에 또 공개된 영화 뭡니까? Unforgivable. Unforgivable. Unforgettable이 아니고 Unforgivable. 우리말로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Unforgive. Unforgivable. 용서받을 수 없는. 아,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요, 딱 슬픈 영화를 알고 있어요. 슬픈 영화들. 네. 이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슬픈 영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슬픈 영화는 아니고요. 약간 뭐 초로성 멜로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냥 그 영화 속의 드라마가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한편씩 있죠. 언포기버블도 그 중에 이제 한편의 영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참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영화 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미국판, 그러니까 헐리우드판 국제시장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영화를 본다면 조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국제시장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그 장면이거든요. 항상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 이상가족 찾기 그 장면. 그 막순이, 텔레비전 그 브라운관으로 서로 막순이와 그 오빠가 그렇게 상봉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있는 한국인은 별로 없거든요. 언포기버블도 조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영화의 컨셉을 좀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도 여인 자매가 있죠.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그 집안이, 그렇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자매 중에 큰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큰아이가 동생을 보살피게 되는 상황. 그 책임감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제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퇴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한테서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니가 바로 산드라 블록이에요. 산드라 블록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감옥에서, 가석방돼서 나오면서, 감옥에서 20년을 산 거예요. 20년을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0년이 흐른 거죠, 이미.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 담당관이 항상 따라다니고요. 계속 통제된 삶을 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담당관,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색안경을 띄고 보게 되죠. 근데 이 산드라 블록, 이 언니의 꿈은 있죠. 다시 동생을 만나는 거, 동생에 대한 그리움, 동생과 생이별을 했을 때 그때 그 심경. 영화가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설명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과거로 돌아가는 플래시백 기법을 쓰는 거죠. 특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주변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간 설명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죠.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지냈죠. 그간 아마도 20년 동안 입을 닫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입국닷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입국닷을 하면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플래시백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된 건가? 이 사실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과연 이 언니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그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도, 이 언포기버블도 좀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조금 이 영화하고 약간 견주어 볼 수 있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어요. 예.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 그거 맨정신으로 못 보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언급은 하는데 사실 특별히 이 영화를 권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처절하거든요. 처절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지금 만약에 본인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그 절망을 다시 더 큰 절망으로, 예?
거꾸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절망하고 절망해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예, 그런 거를 목표로 한다면, 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와, 이 영화의 상상력이란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좀 많이 재밌는 영화들 보면 공포 영화들, 호러 영화들, 예, 스릴러 영화, 뭐 무서운 영화들 많잖아요. 무서운 영화들이 많아요. 이 영화는 호러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호러 영화가 아닌데도 무서운 영화라는 건 얼마나 그 영화가 내포하는 의미들이 많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그렇습니다. 보기보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그거를 산드라 블록이 연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우의 연기란 건 거기 등장하는 그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있는 동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동료가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걸 확인하려고 시도를 하나요?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친구의 경우라면요, 상대방이 친구라면 아마 조금은 그 친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간 그 친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가족은요? 가족은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왜 좀 가능할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시간 같이 같은 집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랜 소통을 해왔고 식사를 하고, 예, 잠을 자고, 예, 그 집에서 생활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행동으로 어느 정도, 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나한테는 보이는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영화란 대략 한 2시간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대략 그 러닝타임도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캐릭터의 그 주인공의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작품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영화배우를 나도 뭐 시켜주면은 나 연기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연기의 영역이란 게 배우가 말이죠, 그 드라마 속에서 캐릭터의 마음을 드러내는 직업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를 자신이 가진 어떤 배경 지식과 지혜를 종합해 가지고 끌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해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그 메시지가 뭔지, 그 이야기가 드러내는 그 속 이야기가 뭔지, 그 상황을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고 표정 하나, 그 얼굴의 얼굴 근육의 움직임 하나, 그 말투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백 하나, 그거죠. 그 행동 몸짓에서 드러나는 그 작은 떨림 하나. 심지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배우들은 뒷모습으로도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뒷모습. 뒷모습이 연기가 되죠. 딱 자세 자체가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결국은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로서의 산드라 블록의 그 진정성, 연기를 향한 진정성,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연기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게 2021년도 개봉작이니까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산드라 블록 여우주연상 후보 오를 것 같은데요. 보기법을 최근에 봤던 영화들 통틀어서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도 높을 뿐만 아니고 배우의 연기도 거의 레전드급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공기를 포착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거든요. 살면서 거기에서 조그만한 희망을 발견하는 거, 그런 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줄곧 고통을 겪던 사람이 말이죠, 한순간 외부로부터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허허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은 일 생겼구만, 이렇게 연기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웃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을 이렇게 제어하는 근육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웃어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장면을, 그 상황을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연기를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을 할까?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이 그 현장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릴 때 그때는 또 어떤 표정이 나오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 공기를 포착하는 거. 배우로서의 진짜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연기라고 다 똑같은 연기가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배우는 그냥 이제는 거의 뭐 거장급의 거장의 반열에 그냥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예. 좀 너무 슬픈 장면들이 좀 많고 예. 그런 좀 약간 처절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약간 또 그 안에서 감동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할 만한 영화고요. 좀 이런 진짜 배우의 또 엄청난 연기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런 류의 조금 작은 영화들, 뭐 물론 헐리우드에서 만들면은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사이즈가 엄청나겠지만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여배우들 보면 처음에 초창기 데뷔 시절은 그냥 연기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배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배우가 누굴 것 같으세요? 약간 심은아 배우? 예전에 심은아란 배우 데뷔가 그 드라마 마지막 승부였죠. 마지막 승부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농구 드라마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거기서부터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그러고서는 여러 또 뭐 작품들이 출연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말이죠. 심은아 배우도 아 연기력이 이게 좀 못 미치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어디서부터냐면 90년대 중후반쯤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보통 심은아 하면은 최고의 작품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죠. 한석규 심은아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전에 또 아주 훌륭한 작품이 하나 있죠. 아주 멋진 작품이 하나 있어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이성재 배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그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거기서 보면은 진짜 그 어떤 평범한 20대 여성의 연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거죠. 자연스러움. 90년대 중반부터 데뷔해가지고 쭉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그 깊이가 깊어진 거죠. 그런 케이스. 심은아 배우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한편으로 김민희 배우도 마찬가지죠. 김민희 배우. 홍상수 감독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김민희 배우. 그 연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아니, 김민희 배우가 진짜 정말
생각을 해봤을까요? 우리가 그 김예배우 2000년대 초반쯤에 데뷔하죠. 그때는 거의 약간 이제 좀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약간 신세대 스타 이런 식으로 연기보다는 연기력보다는 뭔가 그 배우만의 어떤 매력 어필 이렇게 막 예쁘고 막 뭔가 신선하고 막 이런 거 뉴페이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연기는 이제 잘 안 보는 거죠. 굳이 뭐 연기를 뭐 그러면서 이제 연기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죠. 아 연기력이죠 그 배우는. 근데 결국 뭡니까? 베를린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죠. 베를린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그 정도의 연기력을 갖춘 실력파 연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연기도 꾸준히 갈고 닦으면 그렇겠죠.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배경의 지식을 쌓고 그런 지혜를 계속 모아가면서 그렇죠. 그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들을 갖추고 꼭 이게 처음부터 아, 이 사람은 어떤 연기에 미쳐 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미친 듯한 연기력을 보여주는구나. 타고났구나.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아가씨, 뭐 홍상수 감독 영화 이런 데 많이 출연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전 이 김민희 배우가 또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그 시기가 저는 또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배우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배우들. 아 그러고 보니까 당시 여배우들의 그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레전드급인데요. 첫 번째 윤여정 배우. 예? 윤여정 배우 나왔었죠. 우리 미나리로 그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잖아요. 올해 네, 윤여정 배우를 필두로 해가지고 누굽니까? 고현정 배우. 와, 또 레전드급이죠. 고현정 배우,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서 90년대부터 연기 시작해가지고. 아, 전 그거 생각나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KBS 드라마인데요. 와, 고현정 배우, 그냥, 그니까 막, 여러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죠. 여왕의 교실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예전에 또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이런 데도 출연해서 좋은 연기 보여줬죠. 근데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데 또 생각나네요. 초창기 그 드라마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고현정 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최지우 레전드죠. 일본에서 지우 히메 지우 히메로 히메 일본어로 공주란 뜻이잖아요. 공주의 칭호를 받은 예. 또 레전드급 배우. 저는 이제 최지우라는 배우는 예.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기억 많이 할 거예요. 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권상우 배우하고 같이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기억을 할 테지만 약간 한류 드라마 이런 쪽으로 아주 대표되는 배우이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연기를 했지만 그 전에 저는 최지우 배우 어디서 처음 봤냐면 데뷔가 빨랐어요. 아마 90년대 한 중반쯤 될 거예요. 그때 출연했던
그 작품이, 프로그램이요, 정식 드라마는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장르가 있었어요. 테마 게임이라고, 주로 개그맨들이 많이 출연하면서 하나의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미니 드라마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유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마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시절 이제 개그맨 김진, 네? 그 다음 김진수, 뭐 이휘재, 이런 개그맨들이 정말로 많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던 그 시절. 그때 테마 게임에 그 여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와, 이 배우 피지컬도 좋으면서 딱 진짜 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최지우 배우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때 김민희 배우가 또 나온 거예요. 네 번째로 나이 순이에요 지금. 윤여정 배우, 고현정, 최지우, 그다음에 김민희 배우. 근데 김민희 배우가 막내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는 대략 2000년대 한 중후반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김민희 배우도 연기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여배우들에서 보여주는 김민희 배우의 그 자연스러움이 나중에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막내로 나오는 배우는 거기서 김옥빈 배우였어요. 김옥빈 레전드죠. 김옥빈. 김옥빈 하면은 이제 대표작 뭘 뽑을 수 있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박쥐. 개 레전드 영화. 박쥐. 그 영화 평론가, 그 이동진 평론가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하는데, 그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또는 뭐 살인의 추억을, 박찬욱 감독이 최고의, 지금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기생충하고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이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드보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절한 금자씨 등의 작품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박찬욱 감독의 최고작은 바로 이 영화, 예, 박쥐라고 생각한다.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 그런 표현 방법들,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궁이 가죠. 수궁이 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들의 연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송강호 배우, 그 다음에 김혜숙 배우, 또 거기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신하균 배우, 예, 다 등장하고요. 이렇게 이제 되게 대선배 배우부터 해가지고 막내 배우까지 그 여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어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막, 어? 진짜 자연스럽게 막, 바로, 이거 진짜 현실 아니야? 이거 다큐멘터리 아니야? 이게 연기라고? 일종의 그런 거 있죠.
이게 연기이긴 하지만 연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반영되는 거. 안녕하세요, 윤여정을 연기한 윤여정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물론 만들어지는 배우들도 있겠죠. 아역 때부터 엄청난 그 연기 신공을 보여주면서 와, 이 바닥은 내가 다 점령을 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배우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서서히 내공이 쌓여가면서,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전도연 배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도연 배우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진짜 이거는 최고의 연기다 이렇게 막 각광받는 연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보는데요. 제 기억이 첫 장면으로 좀 꼽히는 드라마가 전도연 배우, 저는 종합병원에서 그때 의사 말고 간호사 역할을 했었어요. 전도연 배우가요. 그 간호사 연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본인의 연기를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약간 전도연 배우는 좀 가는 길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파격적인 연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막 치정극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고요. 예. 뭔가 되게 잔잔한 이런 영화들보다는 뭔가 푹 찌르는 어떤 그런 한순간들이 있는 드라마들, 그런데 많이 출연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뭡니까? 밀양.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죠. 딱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선까지 딱 이르는, 이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기력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그 분야를 깊이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쌓이고 또 지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보는 눈이 점점 열리고요. 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이티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춘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약간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의미가 다른 외국인들은 가질 수 없는 그 해당 국가의, 해당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서 듣게 되죠. 뉴스 같은 거,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럼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아무리 재밌다고 하는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그 드라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봐도
미국의 이제 뭐 시트콤이라든지 시리즈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미국식 유머가 그래도 자연스럽게는 좀 다가오지 않는 거. 어느 장면에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미국인들은 분명 웃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근데 이게, 이거 웃어야 되나? 하하하, 막 이러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일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 10년간 유학을 했다. 생활을 했다. 이러면은 그런 장면들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제 직접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몸소 체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가치들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그간에는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날이 슬슬 좀 밝아져 오죠. 이렇게 하늘이 점점 이렇게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도 보이고요. 벌써 7시 10분이네요. 오늘 일요일 아침. 날씨도 별로 춥지도 않고요. 오늘은 이제 12월 중순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시점인데도 오늘 날씨는 좀 온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날씨 좋을 때 야외 활동 좀 해줘야 되고요. 벌써 그러고 보니까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20일 남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 12월의 나날들을 이렇게 좀 멋지게 보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10분을 훌쩍 뛰어넘었네요. 예, 내일은 또 월요일이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길 위에 이렇게 활기차게 또 걷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